저희가 태안에 낚시 왔는데 잠자리 한 마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아, 지금 헬기로, 드론 헬기로 농약을 주고 있습니다. 클로즈업 해보죠. 자, 저분이 조정을 하면서 헬기를 통해서 했습니다. 아, 여기가 태안입니다. 태안이고 여기는 이제 농약을 싣고 다니는 헬기 기름하고 차량이고, 자, 저희 마님하고 저기 낚시 왔는데 저 위에 보이시죠? 차 위에. 뉴질랜드 파크랑 짠. 아, 이렇게 꽃들을 사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가 낚시할 낚시터입니다. 아, 고기들이 아 우리를 너무 오랜만이라고 이렇게 반겨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헬기가 나타나가지고 고기들이 놀랄 것 같아요. 아무튼 새우를 한번 낚아보겠습니다. 뿅! 뿅! 새우를 낚는 농부가 새우를 낚고 있습니다. 아, 한참 입질하더니 캐미라이트가 아홉 개가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는 태안 골프장이 그냥 환하게 지금, 그 뒤로, 아, 이게 보일랑 말랑 그러네. 오늘이 반달이 나무 사이로, 반달이 떴습니다. 많이 몇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아이. 항소개구리가 여기 올 때마다 저렇게 시끄럽게 합니다. 아이. 마님이 빠가사리 한 마리 잡았는데, 마님 빠가사리 소리 한번 들어볼까? 아, 빠가사리 소리가? 안 나세요? 빠가사리가 빠가빠가합니다. 아, 저희는 민물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키워주든지, 예,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얼농부였습니다. 뿅! 몇이요? 뿅. 후레쉬를 비춰보세요. 아, 이게 마님이 잡은 붕어입니다. 이거, 아, 이거 안 찍을래야 안 찍을 수가 없어. 여보, 낚싯대 뿌듯한데. 아, 진짜. 오, 한 27cm 정도 되겠습니다. 아, 월척은 안 돼도. 오, 요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봐야 고기가 크게 보이나? 오우. 합변보다는 훨씬 커요. 20cm라고. 응? 아, 참. 괜히 낚싯대 필요하니까 부러뜨리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를. 이게 지금. 헷갈려. 빨리. 헷갈려. 이게 찍는 게. 뒤로 된 거예요. 아, 제가 헷갈립니다. 우리 마님이 오늘 3마리나 잡았는데, 자, 고기 한번 구경해 드리고
마님이 잡은 빠가사리. 어이. 아까 자기가 예. 먹은 붕어 필요 없어졌어? 붕어 없어졌어요. 자. 자, 얘네들은 오늘은 즐거운 강복절. 얘네들한테도 해방의 기쁨을 하겠습니다. 자, 가라. 안녕. 방생을 하겠습니다. 어. 자, 마니꽃도 방생을 해야겠죠? 방생합시다. 아, 예. 이쁘다. 자, 여보, 조심조심 해. 자, 오늘은 강복절이기도 하고, 우리 어머님이 행복해 하신 날이기도 해요. 자, 이걸 비춰주셔야죠. 아이, 붕어가 잘생겼네요. 우리 마님이 잡은 붕어한테 한번 보여줘야지. 아우. 그만 자랑하라고. 아이고. 아이, 우리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오늘 행복한 날이에요. 우리 큰형수님이, 아, 글쎄, 종갓집에 장손을 오늘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강복절이고, 또, 뜻깊은 우리 장손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붕어 너는 운 좋게 방생을 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뿅.